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10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지구본 한번 또 돌려봐야죠. 지난 시간까지 아프리카 쭉 봤고요. 어디로 갑니까 오늘은? 바람을 타고 이제 서쪽으로 쭉 서쪽으로. 가다 보면 만나는 곳. 네.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을 이제 한번 좀 가봐야죠. 북미는 어딜까요? 뭐 캐나다, 미국. 미국, 캐나다. 네. 멕시코도 들어가나? 멕시코가 사실 좀 애매하죠. 네. 쉽게 말해가지고 미국하고 국경을 딱 접한 나라가 이제 북미예요. 사실 중미 지역은 이제 북미도 아니고 남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륙 사이에 붙어 있는 대륙을 연결하는 통로 같은 어떤 그런 지역이 이제 그 중미 지역입니다. 네. 나라가 몇 개냐 하면은 멕시코 바로 옆쪽에 미치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 잠깐 벨리즈가 있고요. 네? 벨리즈.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과테말라.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중미에 맞아요. 있는 나라들 네. 이름들이 그래도 좀 익숙하세요. 아. 그다음에 과테말라 밑에 온두라스가 네. 있고 이제 서남 쪽으로 보면은 이제 엘살바도르가 있죠. 엘살바도르.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쪽에 니카라과가 있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나라 이름들을 좀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청소년 야구에서 우리나라 우승한 때 아니에요? 이게? 그 정도 말씀 나오시면 연배가 이제 50대 중반을 이제 넘었다는 거는 이제 그런 게 있어? 몰라요. 뭐야 니카라과 왜? 대한민국이 야구 대회 국제 야구 대회에서 처음 우승을 한 게 니카라과에서 개최된 국제 청소년 야구 대회에서 우승을 했었어요. 77년인가 78년인가에. 아, 그래요? 그다음에 니카라과 밑에가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밑이 중미의 끝자락 파나마가 있습니다. 파나마. 다리 같은 그런 위치가 이제 중미. 이 지역에 가시려면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병으로 올려 죽지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자살을 빼고 나면은 사실은 남한테 죽는 일은 이제 현대 사회는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살인, 살인이라는 지표로 따져 보면은 그래서 보통 이제 살인율이 얼마나 높으냐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안전하다, 불안하다를 따져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0만 명당으로 보통 이 기준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왜냐면 살인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10만 명당 0.7명 정도 됩니다. 0.7명. 예. 영국이 이제 1.2명 정도. 네. 예, 대부분 이제 한 자리 숫자 국가다 이렇게 되는데 뭐 남아공이 살인율이 높다라고 위험하다. 옛날에 남아공 월드컵 때도 이제 네. 조심하셔라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지역이 한 34명쯤 됩니다. 남아공이? 예. 우와. 수치가 이제 막 올라가죠. 근데 바다를 건너서 이 중미 지역으로 올라오면은 이제 막 훨씬 뛰입니다. 낭만이 있을 것 같은 자마이카 57명. 자마이카 80배 80. 이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비슷해요. 56명. 온두라스가 56명이에요. 여기도 엘살바도르가 82명입니다. 82명? 예. 가면 안 되겠네. 우리의 10배, 우리가 0.7명이니까 10배 하면 7명이고요. 100배 하면은 이제 70명이죠. 100. 살인당할 확률이 우리보다 100배 많은 100배가 넘는 나라가 130, 이제 엘살바도르. 그러니까 이 중미가 1등하는 게 이제 이 살인율이에요, 보면은. 사람들이 뭐 타고나게 잔인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 체계가 잘 안 잡혀 있고 뭔가 분쟁이 있을 때 별도로 조직할 게 없다 보니까 눈에는 눈, 얘는 이로 이제 맞서는 이제 이런 경향이 이제 강하고 조직 폭력배도 많고 또 갱단을 만들어서 또 뭐 가끔 뉴스에 보면 한인 갱과 충돌해가지고 다잡혀가고 뭐 서로 이제 이런 일도 있어요. 오늘은 그나마 제일 안전한 이제 니카라과를 오늘은 한번 가볼까 합니다. 니카라과. 예, 니카라과는 이제 살인율로 따지면 제일 안전해요. 이 중미에서 8.7명이에요. 오, 상당히 안전하네. 예, 우리보다 우리의 10배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안전해. 이제 이 나라도 내전을 꽤 오래 겪었거든요. 그렇죠. 내전을 겪으면서 이제 처벌할 수단이 마땅치 않으니까 무조건 직결 처분을 했다고 그럽니다. 뭐 훔쳐도 사형. 그러니까 뭐 재판이 없이 그냥 즉석에서 이제 다 하다 보니까 그 세월을 한 몇십 년 걷고 나니 사람들이 온순해졌다. 사고 칠 친구들은 다 죽었다. 그래서 자고한 중미에서는 제일 이제 안전한 나라. 네. 니카라과입니다. 니카라과라 또 이제 우리 정프로님께서 네? 보나마나 이제 물어보실 텐데 이 니카라과 나라 뜻이 무엇이냐. 이제 가장 유력한 거는 네. 이제 저 지역에 있던 추장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제 이런 설이 가장 유력한 걸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카라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물과 불의 나라입니다. 지도를 좀 더 키워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니카라과 서쪽이 태평양 쪽인데요. 큰 호수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큰 호수가 그 니카라과 호수. 외우기 쉽죠? 이름이. 그 다음에 이 나라 수도가 이제 마나가라는 지역이 있는데, 마나가 옆에 있는 작은 호수가 이제 마나가 호수입니다. 마나가 호수. 니카라과 호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 충청도 사이즈? 충북보다 좀 더 크다? 호수 하나가? 네, 예, 예. 근데 이 나라는 이제 이면이 바다죠? 이면이 바다인데, 이제 동쪽은 이제 카리브해, 그러니까 즉 대서양. 네. 서쪽은
태평양.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나라는 해군은 골치 아프겠다. 그렇죠. 동쪽에 있는 해군과 서쪽에 있는 해군은 만날 일이 정말 만나려면 저기 남극에서나 그렇죠. 만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미국이 이제 파나마의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전에 이제 쿠바를 둘러싸고 이제 스페인이랑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력을 다 집중을 시켜야 되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해군을 동쪽으로 보냅니다. 빨리 어떻게 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반대편을 한번 돌아야 돼요? 반대편으로 돌든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남극 가까운 저 케이프온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만 킬로를 항해를 해가지고 올라오니 이제 뭐 거의 전쟁이 끝날 끝났어. 뭐 이런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언제까지 이제 이럴 거냐 깨네. 답답했죠. 근데 이렇게 주변을 보다 보니까 운하를 파자 파나마를 팔까? 아니야 저 멕시코 위에도 좀 저기 잘록한 데 있잖아 보면 니카라과 쪽이 좀 더 유리했다라고 해요 처음에는 니카라과의 그 화산이 한 50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7, 8개가 활화산인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902년에 이제 몽펠레 화산이라는 화산이 이제 대분화를 합니다 들어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 3만 명 가까이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당시에 이제 그 개척을 하겠다고 열심히 나가셨던 분들이 그런 소식을 전해와서 미국 그 우정국이 우표를 만들어요. 이 각국을 소개하는 예, 특징을 담아서. 그런데 니카라과를 소개하는 우표에 이제 호수와 연계를 내뿜고 있는 화산이 떡하니 이제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의원들이 이제 그 우표를 보고 이제 그렇잖아도 이제 니카라과 파나마파로 나눠서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파나마파 의원들이 이제 우표를 들고 나옵니다. 이거 봐라 이거. 이렇게 그 니카라과가 이제 운하에서 멀어지고 이제 파나마 쪽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니카라과는 이제 북쪽으로는 온두라스가 네. 있고요. 남쪽으로는 이제 코스타리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호수와 화산의 나라, 물과 불의 나라, 나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물과 불의 나라. 네. 니카라과 제가 대충 한번 살펴봤고요. 대충. 2부에서 역사와 함께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